첫 번째 연습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예, variable 파트입니다.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나요? 다 풀어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제가 해석을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어봤는데 풀다가 잘안 되더라 싶으면은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러스트 사용자 그룹 있죠. 거기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 답을 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X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Cannot find the value X in this scope. 이 스코프에 내에서, 이 스코프 내이잖아요. 여기서 X를 못 찾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X를 우리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Let X 이렇게 해서 되겠죠. 얘를 Decla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Declaration. 그리고 얘를 Initialization이라고 얘기해요. Initialization. 그 값을 변수로 선언하는 것. Initialization. 변수를, 이런 변수로 쓰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Declaration. Declaration. 그리고 그 값, 변수의 실제 값을 바인딩하는 것을 Initialization.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let x equal 5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이두 가지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라이프 사이클 할때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프 사이클 2학기 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 예제도 마찬가지 에러가 떴겠죠? 이번에 Declaration이 됐습니다. Declaration 됐는데, Declaration 됐는데 뭐가 안 됐나요? Initialization 안돼 있죠. 그러니까 X equal 10 서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nitialization까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이면 6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는 X는 3. Declaration과 Initialization도 됐습니다. 그리고 출력했는데 또 X는 5 했죠. 근데 얘를 값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Rust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Immutable이죠. Immutable. 그죠? 이 값을 바꿀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Mute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X는 32 해서 I32입니다.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당연히. 왜냐니까 Initialize Declaration만 했습니다. Declaration 하면서 Type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I32는 디폴트니까 굳이 안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뭘 Initialization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I32는 디폴트니까 빼도 상관없습니다. I32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UAC다. 그러면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X 타입은 보다시피 UAC 되죠.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얘는 이번에 number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number에다가 3을 했죠. 우리가 짜장면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짜장면. 짜장면 그릇에는 짜장면만 담아야지 짬뽕을 담을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는 string이 들어가 있으니까 string이 아니죠. 얘는 str이에요. lep str. lep str과 string은 어떻게 다른지 2학기 때 공부를 합니다. 어쨌거나 얘는 lep str. 그죠? 그리고 얘는 number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얘도 이렇게 같은 타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둘다 lep str이 되죠. 그죠? 그런데 number와 2는 다를 수가 없죠. 왜냐니까 얘는 그거잖아요. 그죠?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을 2화는 다를 수가 없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럼 얘를 처음부터 3으로 해주고, 얘도 처음부터 숫자이거나, 그죠? 그리고 얘는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뮤트해야 되고, 그리고 str 타입이 아니라 얘는 인티지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상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자라 하더라도 이것을 숫자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바꿔서 숫자와 다른 숫자와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2학기 때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걸 타입캐스팅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타입캐스팅.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넘어가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print number에서 number 했는데 number 여기 있군요. number는 3입니다. 그런데 L가 떴어요. 뭐라고 떴나요? 보니까 missing type const 돼 있잖아요. const는 반드시 type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얘는 I32면 I32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거나, 잠깐만요. 이 뒤에다가 I32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앞에 하는 거는 다른 경우예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variable에 관해서 6가지 문항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